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얼 일렉트롤리시스 셀 그에 관해서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관심을 좀 끌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주로 여기 전용원 박사, 지금 박사입니다. 이때 이제 제 대학원생이었는데 또 김준현 군도 지금 박사가 됐지요. 이렇게 같이 이제 수행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압만 걸어서 실험한 것이 아니고 저는 빛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빛의 도움을 받아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소를 전기 분해해서 거기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다. 근데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러분 그 반도체 저 전기화학 잠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P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실험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학생이니까 교수가 그냥 뭘 해라, 물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저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카본 버서스 하이드로전 베이스트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탄소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바로 탄소 기반이죠. 화석연료는 전부 다 탄소입니다. 그죠? 석탄의 여러분 혹시 석탄이 그 화학식이 뭔지 아세요? 석탄, 그냥 C입니다. C, 탄소.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다른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은 어쨌든 탄소 성분이 높을수록 질이 좋은 석탄으로 분류가 되죠. 석유는 뭡니까? 물론 거기는 이제 수소도 많이 섞여 있고 뭐 다른 황도 있고 뭐 질소, 산소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카본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소에 기반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수소 경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잠깐 볼 텐데요. 그래서 수소로 다 바꾸자. 그죠? 탄소를 쓰는 곳에 다 수소로 바꾸자. 이것이 바로 이제 최근이 아니죠. 이 개념이 나온 것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지만, 더구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과연 어디서 얻느냐? 탄소는 그냥 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에서 캐고, 뭐 지하에서 끌어올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도 끌어올리고. 근데 수소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은 H2O, 수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수소 기체류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수소는 화합물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 화합물에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수소를 생산하는 뭐 많은 기술들이 이미 개발돼서 상용화되어서 쓰이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대부분은 화석연료에서 또 그걸 개질한다고 합니다. 리포밍 한다고 그래요. 화석연료를 리포밍, 즉 고온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리포밍해서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역시 이것도 화석연료를 쓰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또 CO2가 또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재생산이 가능한, 즉 서스테이너블한 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금속 대신에 아주 싼 금속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금속을 사용하자, 이런 것이 이제 모티베이션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전압을 걸어서 이제 수소를 또 미생물의 도움으로 열역학적인 그런 환기를, 물론 제한이 있지만은 미생물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소를 생산하는 거 이미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반도체를 이용하자 이겁니다. 반도체는 비대전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저런 이점이 있죠.
또 생산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쓰는데 이 P타입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 생산은 프로톤이 환원되기 때문에 P타입을 써야지 표면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N타입 반도체를 쓰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P타입 반도체를 써서 이걸 캐소드 머티리얼로 이용합니다. 근데 어떤 P타입을 쓰느냐, 뭐 수많은 P타입 반도체가 있지만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기물로서 P타입 반도체는 폴리아닐린이라는 물질과 또 이제 메탈 옥사이드 중에서 Q 플러스 옥사이드 이두 물질을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을 하고 이제 미래의 계획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학생 있잖아요. 요두 박사가 지금 벤처를 지금 창업하려고 지금 정부에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 이렇게 결과가 날 것인데 좋은 결과가 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카본 베이스트 이코노미, 이건 물음표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지금 100여 년을 뭐 석탄까지 하면은 뭐 엄청나죠. 사실은 훨씬 이제 오랜 기간 이 카본 베이스트 이코노미에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 거의 모든 이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이 탄소 기반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코울, 오일, 가스 이것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탄소 기반한 화석 연료인데 이것을 이제 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뭐 가솔린도 만들고 또 뭡니까? 여러분 뭐 브루스트에 들어가는 뭐 부탄가스도 만들고 또 디젤도 만들고 또뭐 등등등등 많이 만들어요. 아스팔트를 까는 원료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너무너무 귀한 자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연소됐을 때 여기에 엄청난 양의 CO2가 그죠? 이제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CO2는 이제 카본 사이클이라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여러분 환경학을 배우게 되면 알지만은 모든 물질은요. 모든 원소들은 다 사이클이 돼요. 사이클. 그죠? 한쪽에 완전히 천년 만년 뭐 이상 뭐 이렇게 영원히 딱 머물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이것을 캔에서 우리가 태우죠. 그러면 CO2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어때요? 공기에서 CO2가 다시 식물, 녹색 식물, 뭐 아니면 바다에서 이게 이제 광합성 미생물에 의해서 흡수가 돼서 여기서 뭐가 생성됩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바이오매스가 생성이 되죠. 근데 어때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이걸로 되나요? 화석 연료로 될 때는 여러 가지 지각변동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엄청난 압력과 열과 온도 그 하에서 물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로벌 카본 사이클은 어떻게 되죠? 이게 바다에도 많이 흡수돼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뭐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가솔린을 태워요. 디젤이나. 그래서 한번 운행하면은 그때마다 CO2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하고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한 2, 3분이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그 CO2는 다 어떻게 되느냐? 식물계가 아니면은 저 미생물이 다 흡수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워낙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바다가 흡수합니다. 바다. 그죠? 바다에 이제 CO2 흡수되는 거예요. 그죠? 바다가 이제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카본 베이스트 그런 에너지 체계는 안트로포제닉 카본 사이클, 그죠? 안트로포제닉이 뭐예요? 인간이 생성해낸 안트로포스 하면 사람이고 제닉 하면 제네시스 생산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구를 서포케이팅 질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카본 베이스트 이코노미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 하기 여기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기반한 경제로 이행시키자. 이것이 올해 한뭐 몇십 년입니까? 한뭐 이것도 벌써 이제 4, 50년 됐습니다. 수소 기반한 경제로 바꾸자 이겁니다. 즉 수소가 중심이 돼서 수소로 자동차도 움직이고 또 뭐예요?
수소로 또 퓨얼셀 만들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집에도 전기에너지 공급하고 또 수소도 또 가스터민도 굴리고 수소로 또 뭡니까 여기 수소와 질소로 결합해서 질소 비료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또 어떤 농작물을 잘 키우기도 하고 등등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 수소 생산도 문제지만은 수소를 저장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가솔린 어떻게 저장하죠? 그냥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담으면 되는 건데 수소는 기체고 또 아주 제일 작은 기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합니까?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려면 이렇게 용기를 튼튼한 용기를 가지고 거기다가 압축으로 해야 됩니다. 압축. 그죠? 수소를 아주 압축가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LPG 있잖아요. 여러분 LPG 자동차. 리퀴파이드 피트롤리엄 가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택시가 이제 주로 LPG 차잖아요. 연료 기름값이 싸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저기 연료통 봤어요 혹시? 여러분 저차 트렁크 보면은 그 안쪽에 LPG 연료통이 있어요. 탱크입니다. 탱크 이런 탱크인데 거기에 LPG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액체입니다. 액체. 그러니까 기체는 압력을 높이면 에코가 돼요. 그죠? 에코가 되면 어때요? 더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거기다 밸브를 달아서 뽑았을 때는 어때요? 이게 기화가 되겠죠? 근데 수소도 에코가 됩니다. 수소 에코를 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다. 드와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이걸 에코에 처음 성공했는데 무진장 안 돼요. 왜냐? 이건 가볍기 때문에 엄청나게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압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통을 튼튼하게 해서 압력을 높여도 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압력을 높일 수 없어요.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수소 저장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수소 생산도 문제고 저장도 문제고 또 수소를 또 이동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현 세계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하이드로전 이코노미 쪽으로 인류를 지금 몰아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산하냐? 여기 보니까 여기는 MEC라는 거는 전혀 없죠. 왜냐? MEC는 개념이 있지만은 아직 실용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태양전지 판을 이용해서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근데 좀 이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대단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다시 그러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여긴 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강의 주제는 미생물 이용해서 이거를 전기화학적으로 이용합니다. Electrochemical Utilization of Microorganism.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목적하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건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